오케이, 자, 여기서 이제 봐요. 그거 민다는 느낌으로 땅바닥에 치는 거예요, 이렇게. 네. 내 땅바닥에. 아, 여기 한번 쳐봅시다. 저 스냅 더 빨리 들어가야지. 네트 가까이 치지 말고 바로 앞에 쳐요. 바로 앞에 쳐요. 네. 바로 앞에. 예, 네, 쳐. 팔 말아내고, 부드럽게, 자, 싹 모았다가, 예, 네, 쳐. 어, 야. 젤 나, 젤 나요, 이거. 이래만 들어가면, 갈 길 없어요. 자, 앞에 가지 말고, 뒤에 있어요, 뒤에, 뒤에. 예, 네. 네, 거기서, 거기서, 거기서. 앞에, 앞에, 앞에. 예, 네, 그렇죠, 씨. 말았다가, 팔. 이 왜 수위 안 해요? 아, 예. 다시. 자자자. 자, 이거 해야죠. 이거 해야죠. 요 느낌, 요 느낌 가져야죠. 요 느낌.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느낌 가지고 쳐야죠. 예, 예. 아, 이렇게 요 느낌, 팔 돌아가는 느낌 가지고. 요런 식으로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? 예, 여기서 말고, 이제 반대로 비틀어 느낌 가지면서 하셔야죠. 아. 앞에. 어. 허허. 앞에, 네트 맞으면 안 돼. 왜 그러나? 왜 다 끊기부러? 다 끊겨버려, 왜? 쑥. 예, 그렇죠. 어. 다시. 이어서, 예, 그렇죠. 이어줘야지. 이렇게 임팩트가 나오지. 이제 이어줘야지. 아, 이거 왜 가는데요? 영 끊겼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예, 저, 다시, 오케이. 오케이. 자, 그러면, 예. 고 임팩트 나왔죠, 그죠? 예. 다시. 자, 고 임팩트 나왔으면, 고 임팩트로 이제 길게 보지 말고 짧게 치는 거예요. 예. 다시. 그죠? 고 임팩트로 짧게 치는 겁니다, 이렇게. 해봅시다. 오케이. 바운드 되게. 응, 오케이. 타점을 높게 잡아야 되겠죠? 예. 예. 타점을 높게 잡아야 되겠죠? 예, 그렇죠. 예. 스매싱을 예. 길게 치는 게 아닙니다. 짧게 쳐야 돼요. 짧게요. 예. 어. 왜냐면, 자, 보세요. 여기서 스매싱을 이렇게 봐. 이렇게 막 세게 친다고 길게 이렇게 치면 저 사람들 근처에 치잖아요. 예. 그게 아니고, 내가 공이 좀 약하더라도, 보세요. 여기서 이런 막, 이런 처럼 못 봤는데. 그죠? 길게 치는 게 아니고 짧게 치는 거예요. 씨, 봐. 이러면 저도 못 봤다니까, 이거. 사람은 저기 있어야 되는데. 그죠?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, 반코트의 가운데, 그죠? 있어야 되기 때문에, 이걸 이렇게 막, 세게 칠 게 없죠. 그냥 이렇게, 지금같이 이런 임팩트로, 짧게 각도만 주면 돼요, 각도만. 그죠? 아, 각도만 주면 되죠. 이렇게. 어디를 쳐야 되는지 알아야 돼, 어디를 쳐야 되는지. 예, 네, 이런 식으로 못 봤는데. 네. 좀 더 길게요. 예, 네, 예. 네. 그렇죠. 팔, 말고. 다시 말고. 그렇죠. 죄송합니다. 다시. 민드는 느낌으로. 그렇죠. 아, 이래도 예. 네. 네. 요렇게 약간 이렇게 찍히는 느낌이. 예, 네, 그렇죠. 여기 임팩트 여기 들어가야 돼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, 네. 스매싱을 세기로만 치는 게 아니에요. 아. 네, 세기로만 치려고 하니까 팔이 다 굳어버리죠. 네. 다 힘을 내려고 그러니까. 네. 아. 알잖아요, 그거. 알죠. 포인트도 뭐 계속 강하게만 쳐야 됩니까? 알잖아, 스트로크도. 네. 각도 주고. 네. 그죠? 네. 빈 곳 만들어가. 빈 곳에 넣으면 세게 칠 필요 없는데, 스매싱도 네.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보세요. 그래서 좀 더 길게 주세요, 형이. 네. 어? 이래 오잖아요, 그죠? 이런 것들이야 내가 짧은 각도를 못 내기 때문에 길게 치면 돼. 네. 그죠? 완전한 네. 찬스가 아니다 싶으면 약간 네. 길게 주면서 네. 상대방이 공이 짧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세게 칠 거 없어. 요거 탁 넣으면 끝나는데. 아. 그죠? 근데 물론 여기를 넣으려면 아까 전 네. 앞에 했던 이 팔의 이 스윙 궤적이 나와야 돼. 팔 동작이 네. 나와야 돼. 안 그러면 이 임팩트를 못 줘. 왜? 스냅이 안 들어가거든요. 자, 여기서 요 임팩트만 주면 되죠. 자, 쏙, 향. 자, 해봅시다. 네. 자, 붙어서. 더 붙어야죠. 예. 빨리 팍팍 각도를 주려고 하면은, 예. 아이, 못 밀었어요. 예. 이제, 자, 말고, 밉니다. 아이, 뻣뻣한데. 다시요. 너무 세게 칩니다. 예. 다시, 팔 동작 돌려내고. 다시. 네, 그렇죠. 좀 더 부드럽게. 예. 팔을 말고 풀리는 느낌이 없는데. 그렇죠.
풀리는 느낌이 없어요. 저. 저. 좀 더 찰싹. 그렇죠. 팔이 도는 느낌이 적어요, 지금. 예, 네, 돌아나요, 돌아나요. 팔이, 보세요. 네. 여기서, 뒤에서 앞으로 봐요. 여기서 반동. 네. 여기서 반동도 이렇게 상체 반동 봐요. 이 반동도 들어가, 반동 플러스. 네. 반동 플러스, 여기서 팔을 비틀어내는 힘 플러스. 여기에 내전이죠, 그죠? 네. 내전을 주는 플러스. 그러면, 보세요. 그러면, 여기서 반동 주는 거 플러스, 비틀어내는 거 플러스를 시켜야 임팩트를 강하게 주거든요. 그래서 팔을 비틀어내는데, 팔을 비틀어낼 그게 없어요, 지금. 비틀어낼 이 유연성이 안 돼. 그러니까 너무 힘을 주고 있어도 안 돼. 근데 보세요. 여기서 이거를 그냥 이 자세에서 안쪽으로 비틀어낸다. 근데 이 자세에서 비트는 게 아니고, 한 번을 바깥쪽으로 갔다가 비틀어야지 탄력이 생기죠. 그렇죠. 빼서 반동 주면서,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, 바깥으로 한번 틀어내고, 이래 들어가야 되는데, 네. 그래야 이렇게 요 바깥면이 생기거든요. 네. 여기서 이렇게 치면 바깥면이 안 생겨. 네. 빼서 안쪽으로, 이거 안쪽으로 바깥면을 주려면 안쪽으로 나갔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내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, 네. 그게 없어요. 그냥 이래 있다가 그냥 쳐요, 이렇게. 그래서, 안쪽, 말았다가 바깥쪽. 네, 그렇죠. 오, 네. 초 때문에 때렸어요? 네, 괜찮아요. 네. 아프겠네요. 네, 그렇죠. 오케이. 여기를 쳐야 돼. 네. 여기를 잘 치면은 스매싱은 할 게 없습니다. 그렇죠. 못 받는데 뭐. 왜 뛰어가지고. 먼저 뛰세요 하고도 못 받아요. 네, 그렇죠. 비틀어내는 거에, 비틀어내는 각도, 네, 그렇죠. 비틀어. 네, 그렇죠. 비틀어내니까 훨씬 힘이 강해지죠. 네. 네. 네, 비틀어내는 힘으로. 에이. 비틀어내는 힘으로. 그렇죠. 근데 너무 이렇게 안 잡아도 돼. 에이. 너무 이렇게 잡으면 또 놀거든요. 약간만 비트시면 돼. 자, 비트를 한번 봅시다. 자, 임팩트 한번 나와야 돼. 네. 오케이. 다시. 에이. 그렇죠. 여기 났어. 여기 못 비틀었어요. 그 각도가 안 나잖아요. 뭐 비틀어야지. 네, 그렇죠. 비틀어줘야지, 그렇게. 그렇죠. 요 각도가 나와야 돼. 오케이? 예. 자, 오늘 이렇게 스매싱 한번 팔 동작과 더불어 코스 주는 법도 배워봤는데요. 예. 어떠십니까, 느낌이? 평상시에 뭐 스매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, 오늘 그 레슨을 받아보니까, 내가 내전 힘만 쓰고 있었고, 외전 힘을 동반하는 내전 힘을 써야 된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. 그때까지 동호인분들이 네. 내전 쓴다 그래가지고, 여기서 네. 그냥 이것만, 손 맞을 때 손목만 이렇게 껐거든요. 네. 그러면 힘이 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, 이게 아까도 레슨 때도 말씀드렸다시피, 네. 여기서 상체 팔, 상체 하체부터 올라오는 네. 이 바운스를 통해서 상체 바운스 플러스 외내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,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서서 이것만 자꾸 주니까 네. 힘이 안 나고 네. 네, 어깨는 마시 가고 그런 겁니다. 네. 네. 그래서 많이 하셔서 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임팩트를 좀 더 정리하고 오시면 네. 훨씬 더 코스 주는 거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어디를 쳐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가게 되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